안녕하세요. 카메라케 TV의 주간자동차 카이슈에 대해서는 미디어입니다. 오늘 또 따끈따끈한 또 신차 소식이 또 하나 또 들려왔습니다. 여러분들 그 이름하여 벤츠 E클래스가 드디어 여러분들 8년 만에 아주 그냥 쌈박하게 풀체인지해서 한국 시장에 출시해줬습니다.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얼마나 뭐가 또 새로워졌는가, 디자인부터 또 여러 가지들 이야기들을 모아서 여러분들한테 뭐가 또 좋아졌고 변했는지 한번 오늘 가볍게 또 한번 살펴보면서 노가리 한번 또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독일의 대표 쌍두마차라고 하면은 뭐 E클래스 하면은 또 이제 O 시리즈 또 같이 붙어갈 수밖에 없잖아. 아무튼 뭐 벤츠가 얼마나 더 멋있게 출시됐을까 이제 공개된 이상 O 시리즈하고 또 비교할 수밖에 없겠죠. 간단하게 한번 이 차별점이나 옵션 뭐 이런 장단점들 이런 것들을 살포시 제가 비교해서 벤츠가 어떤 게더 낫고 O 시리즈는 어떤 게더 나을까 벤츠 위주로 이야기해드리겠다라고 이제 지금 카메라를 켰어. 저도 뭐 O시리즈 타고 다니고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O시리즈를 살때이 클래스하고 엄청나게 비교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들. 결국엔 뭐 O시리즈 쪽으로 선택을 하게 됐지만 뭐 충분히 뭐 벤츠 좋은 차야, 여러분들.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다. 껍데기라도 좋다. 막 이런 사람들이랑 그럼 뭐 삼각별로 사셔야지. 이번 신형 벤츠 E클래스가 아무리 8년 만에 다시 새로운 풀체인지 모델로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게 뭐 눈에 이렇게 확 들어오는 뭔가는 없더라고. 뭐 실내에서 그냥 슈퍼스크린 정도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좀 디지털화됐다는 거 위에는 크게 뭐 이렇게 디자인적인 임팩트는 별로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보시면은 아마 벤츠 살라고 하시는 분 아방가르드를 살 것이냐, 아니면은 뭐 익스클루시브 이걸 살 것이냐, 뭐 이제 그둘 중에 하나 이제 선택하시는 거고, 조금 뭐돈 있는 분들은 요번에 이제 또뭐 한정판도 나왔더라고. 예, 그거는 뭐 200대 한정이라나 뭐 하여튼 그러는데, 뭐 그거는 뭐 이제 논외로 생각하셔야 되고, 기타 뭐 AMG 라인이라든가 뭐 이런 하이브리드 모델 뭐 이런 것들은 많이 팔리는 모델은 아니잖아. 근데 요번에는 딱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 너무 그 아방가르드는, 뒤에 그 테일램프 보셨어요, 여러분들? 그 별표를 아주 그냥 별 마크, 삼각별의 그 마크를, 삼각별 마크를 너무 막 테일램프에다가다 존재감을 너무 부각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약간 촌티나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약간 이제 올드한 기존적으로 본네트 위에 그냥 툭 튀어나와 있는 벤츠마크 하나만 있는 익스클루시브가 아마 한국 시장에서는 가장 많이 선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아방가르드가 훨씬 더 괜찮다고 생각을 했었거든. 근데 요번에 나온 벤츠 뒷모습 보고 난 다음에 그 삼각별 테일램프에, 이거 뭔가 좀, 그 있잖아, 튜닝한 자동차들 있잖아, 여러분들. 막 우리 보면은 현대 기아차에다가 BMW 마크 막 벤츠 마크 막 이렇게 해가지고 달고 다니는 것처럼 막 덕지덕지 막 현대차가 막 벤츠 되고 싶어가지고 막 장난쳐놓은 듯한, 딱 그런 거래가지고 약간 좀이 벤츠의 삼각뼈를 살짝 산티나는 듯한 그런 촌티 이런 느낌이래가지고 한국 시장 이게 과연 통할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시대는 좀 끝나잖아, 여러분들. 여러분들 명품 사보신 분들 아실 거 아니야. 요즘에 명품은 여러분들 마크 없고 이 엠블렘 같은 것도 웬만하면 안 보이게 하는 게더 명품가처럼 보이고 그러잖아, 여러분들. 명품 잘 아시는 분들은 보테가 베레타나 뭐 이제 좀 비싼, 요즘에도 보테가 베레타도 이제 조금 많이 알려져가지고 사람들이 좀 식상해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런 명품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그냥 원단 자체, 패턴 자체가 그냥 명품이지, 막 거기다가 막 이따만하게 뭐 보테가 베레타 뭐 이런 거 써놓지 않는다고, 웬만해서. 삼각별이 물론 부의 상징이지. 근데 너무 요번에 자동차에다가 약간 좀그 테일램프에다가 너무 좀 덕지덕지 좀 엠블렘을 좀 너무 부각시켜 놓은 게 살짝 아쉽다는 거야, 여러분들. 좋았는데 디자인적으로는 아방가르드가 훨씬 이제 젊은 그런 디자인 느낌이 훨씬 좋기 때문에 젊은 층들이 선호하는 그런 디자인 형태였는데, 요번에는 어쩔 수 없이 한국 시장에서는 익스클루시브를 선택하는 사람이 꽤 있을 것 같다. 막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껴지더라고, 딱 보자마자. 왜 이렇게 만들었지? 아무래도 약간 이제 중국을 좀 의식한 듯한 그런 양방향 판매 전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봐, 여러분. 아방가르드는 살짝 좀 이제 그 벤츠 이런 마크가 이렇게 부의 상징으로 좀 허세 부리고 싶은 사람들에서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고, 전통적인 벤츠의 그 삼각별의 그 상징적인 존재감은 익스클루시브에서 좀 올드하게 정체성을 그냥 가지고 파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양방향으로 판매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알아서 소비자가 선택하라, 뭐 그런 건데, 살짝 디자인이 아쉽다. 그리고 전 세대가 너무 잘 나왔기 때문에 그걸 뛰어넘을 만큼의 좀이 눈에 익을 때까지는 좀이 11세대 이 클래스는 조금 시간이 걸릴 듯해. 전반적으로 벤츠는 확실히 이제 디지털화된 그런 모습으로 탈바꿈했어. 그래서 옛날에 보면 막이 벤츠 같은 경우에는 너무 올드했었잖아요. 그랬는데 이번에 그냥 14.4인치 그냥 LCD 그냥 중앙 디스플레이, 공중석까지 뭐 하려고 그 디스플레이 장치까지 넣어줬는지는 난 모르겠지만, 뭐 아무튼 이제 자동차가 이제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들이 워낙 많이 가미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오버한 듯한 너무 큰그
디스플레이, 스크린이야. 그리고 좀 살짝 계기판하고 좀 따로 놓는 듯한, 위양 하려면 계기판까지, 그죠? 같이 하면 되는데, 또 거기다가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도 탑재를 하니까, MBUX인가 뭐 슈퍼스크린 제공하는 것도 뭐 멋은 있어. 처음에 봤을 때는, 아, 웅장하고 아주, 야, 쌈박한데 그러는데, 이게 크기만 좀 크지. 이게 어떻게 딱 보면은, 뭐라 그래야 되지, 여러분들? 이 시인성 자체가, 시선 자체가 너무 밑으로 깔리니까. 이거 오히려 이거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팔아먹기 위한 전략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딱 들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어차피 대시보드 위에, 센터페이지 위에, 이 LCD 패널들이나 이 디스플레이 장치가 달려줘야지 시선적으로 좀 그러는데, 모르겠어.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과연 어느 정도의 정보량을 제공하는지는 모르겠어. 좀 약간 좀 대형화 되긴 했더라고. 좀 더 사이즈가 어느 정도 커졌는지 모르겠지만, 살짝 그 시인성 자체의 이 시야각이 제대로 나올까. 그런 게 살짝 걱정이 되긴 하더라고요. 여러분. BMW 7 시리즈 출시하면서 이 전동화 하면서 살짝 이게 이제 대형 세단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BMW 쪽으로 요즘에 소비자 니즈가 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이런 디지털화된 이 디스플레이 장치, 요거에서는 5시리즈보다는 확실히 이제 압도적으로 큰 사이즈의 디스플레이 장치로 승부를 건 것 같아요. 그래서 5시리즈는 12.3인치 터치스크린하고 뭐 디지털 계기판 10.25인치 뭐 이 정도의 이제 일체형으로 해서 이제 나오고 있는데, 과연 어떤 게 소비자들한테 선택을 더 많이 받을 건지 그것도 궁금해지는 이번 벤츠 E클래스의 그 슈퍼스크린의 변신, 한번 제대로 한번 이제 평가받겠죠, 여러분들. 전동화 시대, 이제 전기차나 뭐 이제 이런 자동차 시대에는 벤츠는 이런 슈퍼스크린 방식으로 이제 디지털화 시킨다. 뭐 이제 이런 미래 비전이겠죠. 파워트레이닝 이런 것들 우리나라에서는 한 7개 라인업으로 이제 판매가 될 건데, 여러분들 대한민국에서는 E220D 뭐 이런 아방가르드 이런 거 기본 모델로 살라 그러면 E클래스는 가격에만 맞춰서 탈라 그러시면은 살짝 아쉽습니다. 무조건 E클래스는 내가 항상 제 리뷰에 와서 옛날 리뷰 와서 벤츠 BMW 많이 비교하는 뭐 그런 영상들 있잖아. 보시면 아시겠지만 벤츠는 원래 S클래스부터 타는 거지만 E클래스를 타야 된다 이러신 분들이라면은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포메틱 이상 사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디젤이든 가솔린이든 뭐 어떻게 됐든 간에 그래야지 진정한 벤츠만의 주행 성능이나 퍼포먼스 이런 것들을 제대로 만끽할 수 있는 거지. 물론 뭐 기본형 모델 E220이나 뭐 이런 것들도 기본 엔트리급도 뭐 나쁘진 않지만 실질적으로 BMW에 비해서는 이 포메틱 정도 타주시고 어느 정도 옵션이 가미가 돼야지만 벤츠가 좀 탈만하다. 특히 E클래스 같은 이 하이 C클래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그래서 아예 E클래스 타려고 하시는 분들이 그래가지고 돈을 왕창 들여도 E300이나 포메틱 AMG 라인이나 이런 걸로 가는 거거든. 어차피 기본형 모델에서 옵션 이것저것 추가하고 뭐 하다 보면은 그 가격에 비슷하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애시당초 아예 돈이 좀 있고 제대로 된 허세 E클래스지를 할라 E클래스를 통해서 좀 제대로 된 주행 성능 퍼포먼스나 이런 디자인적인 만족도까지 가져가려 그러면 E400 뭐 이번에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한 E450 포메틱 정도는 무조건 탑재하고, 또 하이브리드도 이제 순차적으로 나온다고 하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벤츠는 어떻게 됐든 그냥 포메틱에 옵션을 어느 정도 플러스 해줘야지만 괜찮다. 이게 지금 보면은 엔트리 모델도 지금 7,000만원대가 넘는 자동차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어떻게 보면 이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들어가 있지도 않아, 여러분들.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러니까 이것도 살짝 좀 아쉽죠. 여러분들이 어떤 파워트레이닝을 선택하느냐. 이번 신형 E클래스는 또 전 라인업, 이제 판매하는 라인업들은 48V가 기본적으로 이제 전기 시스템으로 해서 마일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판매를 하기 때문에 힘도 한 17kW 정도 추가적으로 제공도 되면서 모터를 탑재해서 그래도 1회 충전하시면 주행거리 한 115km 정도 제공되니까 5시리즈하고 이런 거 이제 비교했을 때는 특히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이런 것들하고 했을 때는 살짝 벤츠 요번 신형 E클래스가 아무래도 하이브리드 방식의 시스템으로 선택을 하셨을 때는 훨씬 더 5시리즈보다는 월등한 주행거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 이런 게 이제 장점일 수 있죠, 신형 E클래스는.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하이브리드로 선택을 하셔야 되겠다, 신형 E클래스를. 그런 분들이라 그러면은 훨씬 더 벤츠 E클래스가 가격 대비 5시리즈보다는 훨씬 더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냥 일반 전동화 48V 그냥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냥 시동 걸 때나 이제 좀 힘을 보태준다면 그 정도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말씀드린 거는 플러그인 이제 하이브리드 시스템 향후 이제 순차적으로 나올 때 5시리즈랑 비교했을 때 이제 말씀드린 겁니다. 자, 뭐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번 벤츠 E클래스는 다른 건 모르겠어. 일단 눈에 띄는 슈퍼스크린 그 MBUX 슈퍼스크린이 이제 아마 압도적으로 소비자 니즈에 굉장히 아주 이 시선을 끌어당기는 그런 판매 마케팅용으로는 아마 최고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 이 수입 자동차 특히 이 벤츠나 5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국내 이 내비게이션 사용하는 게 굉장히 불편했었는데 이제 교통정보나 뭐 요즘에 뭐 핸드폰을 뭐 이제 활용해서 쓰시는 분들도 많은데 힘앱이 이제 드디어
이제 슈퍼스크린화 되면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연동돼서 이제 내비게이션을 실시간 교통 정보까지 해서 이제 연동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이제 슈퍼스크린을 통해서 이제 활용할 수 있다는 거. 이런 이것만 해도 아마 이제 기존 벤츠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편리성을 더해줬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뭐 신형이니까 뭐 다 좋겠지. 다 좋겠지만 특히 이제 O시리즈하고 직접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 이 벤츠 E클래스 11세대 모델 이제 비교했을 때는 안전 편의상이나 이런 거는 뭐 거의 비슷해요. 여러분들 O시리즈나 신형 E클래스 요번에 나온 거나 네, 다 거기서 거기니까 그냥 살짝 뭐 이제 레이저라이트가 O시리즈나 이런 거에서는 훨씬 단지 좀 예쁘고 멋있긴 하지. 어댑티브 LED 헤드라이트 뭐 이런 것들이 거기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네, 신형 E클래스든 O시리즈든 여러분들이 최종 이어 준대형급에서 선택을 벤츠하고 BMW에서 선택하신다 라고 하신다 그러면 호불호지. 근데 딜러가 얼마만큼 할인도 적용해주면서 여러분들의 차량 가격을 맞춰주느냐 옵션도 어느 정도 넣어주면서라도 그게 이제 핵심인 거야 결국엔 여러분들. 네, 저도 O시리즈가 제가 저 살 때는 벤츠가 아예 할인도 안 해줬어요. 여러분들 100만원 200만원도 막 해줄까 말까 한 그런 그럴 때 샀었거든. 그래서 아주 그게 꼴보기 싫어가지고 그냥 O시리즈 그래도 그때 당시에 꽤 할인도 받고 해가지고 한 등급 위에 럭셔리 라인으로 O시리즈를 사서 지금까지도 잘 타고 다니고 있지만 결국엔 최종 선택할 때는 가격이다 여러분들. 누가 이야기하더라도 좋은 차인 건 맞거든. 세계 글로벌 베스트 셀링 비즈니스 세단은 이 두 차량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 둘 중에 하나 선택하셔서 타는 건데 약간 좀 벤츠 일단 뭐래 삼각별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면서 타고 싶다. 나는 그래도 명품이 좋다. 이런 느낌으로 접근해서 타려고 하고 나는 자동차로 돈 자랑이라도 좀 한번 삼각별로 과시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라면 E클래스 타실 거고 그렇지 않고 좀 합리적으로 주행 성능이 좀 더 월등하면서 차량 가격도 합리적인 가격으로 탈 수 있고 또 스포티한 그런 주행 성능도 벤츠보다는 확실히 BMW가 여러분들이 비교해서 타보시면 훨씬 더 재밌고 더 잘 나가고 더 내연기관 차에서는 예, 그러니까 그런 장단점을 좀 파악하셔서 타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O시리즈를 타시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해드리고 싶어요. 저도 뭐 지금까지도 O시리즈를 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그 주행 퍼포먼스나 이런 것들이 개성이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예. 디자인은 뭐 각자 개인 취향이니까 뭐 그건 알아서 선택을 하셔야 될 문제고 어떻게 됐든 가격이 많이 깎아주는 수입차가 최고의 자동차다 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 뭐 아무튼 뭐 여러 가지들 뭐 선택하는 예, 방법들은 다 갖고 계시겠지만 예. 신형 E클래스 기존 휠베이스보다 훨씬 더 커진 차체 실내 공간 이런 것들도 벤츠 E클래스가 업그레이드 하면서 이번에 이제 미래 디자인적인 실내 공간이나 또 이런 벤츠 전체적으로 좀 많이 젊어지고 이번 슈퍼스크린이나 여러 가지들 디자인적으로 좀 많이 젊어지면서 디지털화된 이번에 이제 벤츠 E클래스로 변신을 해서 출시를 이번에 더뉴 벤츠 E클래스로 출시해졌다. 그래서 벤츠 E클래스 이대언저런 이야기 한번 정리해서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선택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둘 다 다 좋은 차야 여러분들. 자, 어떤 걸 선택해도 평균이 정한다. 핵심은 그거죠.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